호박잎 뜯었어. 요맘때 또 올라오는 호박잎으로 쪄서 강된장 끓이고 호박잎 삶 사 먹습니다. 비가 한바탕 오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 뭐지요? 잎이 이렇게 허연 거.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를 맞아가 야들이 놀랬나? 장마가 시작이라는데 비가 농사일에 아주 적당하게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호박꽃입니다. 호박꽃. 응. 예쁜 거. 한번 보자. 하나 뜯는 거 줘봐요. 아, 크다. 크다, 크. 야, 잎이 너무 큰 거 나는 싫대. 적당한 거. 오, 그거 좋다. 작은 거. 아야! 가시가 있어요, 호박잎은. 자, 자, 자. 이따가 가서 껍질을 또 벗겨야 합니다. 왜 허연 게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껍질, 자기 잘한다. 껍질까지 벗기고 찌고 간된장 끓이는 건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딱 벗기고 씻었어. 집에 갔어. 강된장 끓여서 맛있게 먹어봅시다. 호박잎 찜솥에 찝니다. 끓고 나면 2-3분이면 됩니다. 강된장에 들어갈 재료들, 야채, 표고버섯, 검표고버섯만 있어서 한 줌 정도, 멸치 한 줌, 대파 한 줄, 청양고추 3개, 양파 작습니다. 양파 1개, 감자 1개 다 송송 썰어줍니다. 강된장 끓입니다. 생수 300ml 넣습니다. 된장 수북이 2스푼 넣고 고추장도 한 스푼 넣습니다. 썰어놓은 멸치, 제일 먼저 멸치와 감자 송송 썰었습니다. 먼저 넣고 바글바글 끓습니다. 이때 이제 버섯도 넣어주고 양파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빡빡장 끓였어. 호박잎 삼삼면 맛도 좋지만 그냥 비벼서 상추삼에 싸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 썰어놓은 거 넣고 올리고당 한 스푼 넣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버글버글 한 스푼 끓이면 맛있는 강된장 완성.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